자, 안녕하세요. 샘물동화입니다. 저는 이른 아침부터 여기 굉장히 운치 있는 임진강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또 임진강 제가 많이 컨텐츠를 했지만 새로운 임진강이에요. 이 포인트는 처음 오는 곳인데 여기 또 최근에 그 참게 있죠? 민물개로 잘 알려진 참게가 엄청나게 풍년이라고 합니다. 거의 역대급 풍년이라고 해요. 그래서 또 안 와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진짜 오랜만에. 아, 그러니까요. 아니, 여긴 또 어디야? 아, 여기는 또 이제 제가 이번에 좀 확정을 또 했습니다. 야, 그럼 5억권을 하나 또 산 거야? 네. 아, 잘 나간다. 빚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제 좀 제가 전에 샀던 곳이랑 다른 게 거기는 이제 민물 썰물이 있고 여기는 없어요. 그냥 온리 민물. 상류. 아, 거기보다 훨씬 위에구나, 여기가. 훨씬 위에요. 확장된 한탄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5억권은 3개? 세 개. 야, 이러다 강을 사겠어. 목표가 이제 임진강 여기 다 사는 거야. 와. 올해 그 참게가 엄청나다면서. 40몇 킬로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 작년에 진짜 200개 설치해서 5킬로 잡고 막 그랬거든요. 야, 어마어마한가 보다, 진짜. 자, 이 포인트가 또 대박이라고 하니까 오늘 또 뭐 참게랑 다른 것들도 나올 수 있거든요. 한번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 야, 그러면은 어장 세 군데 왔다 갔다 하려면 바쁘겠다. 지금은 이제 하류랑 여기만 하고 있어요. 아, 좀 쉬고 있고. 한탄강은 겨울에 얼음 깰 때? 네, 그때만 하고. 연대 여기도 얼음 깨서 할 수 있어요. 자, 일단 부표가 보입니다. 첫 번째 통발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 그 민물 어업을 할 때 주로 삼각망이라고 하는 걸 보잖아요. 근데 이 참게는 이제 통발을 위주로 설치가 됩니다. 근데 올 때마다 항상 뭐 큰일 나는 것 같아. 순탄하게 한 걸 본 적이 없어, 내가. 맨날, 큰일 났다, 이거 유행어야. 8년 됐나? 8년째 초보업이야? 나올지 모르겠지만. 나오겠지. 어? 없다, 없다. 근데, 깊을수록 나. 당황한다, 당황한다. 근데 참게가 지금 추워지면서 깊은 데로 가거든요. 아, 지금 이제 거의 시즌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 거지. 그렇죠. 시즌 때는 진짜 많이 잡았어요. 아니 뭐 배를 꽉 채우더라고 참게로. 물이 안 보일 정도로. 그러니까 와. 오, 바로 나와주고. 세 마리. 야, 첫 참게 아주 싱싱하죠. 암컷. 야. 야, 암컷이 많네. 야, 이것도 암놈. 아, 참게. 지금 이 정도도 사실 사이즈가 준수한 건데. 이건 진짜 큰 게 나올 거예요 아마. 좀 있으면 엄청 큰 거 나오면 또 소개해 드릴게요. 야, 아, 이거 근데 뭔가 힐링이 된다. 조용하고. 어. 이건 방생. 아, 요거 사실 요것도 근시체장은 넘잖아. 네, 넘어요. 큰 거 보내드리려고. 야, 얼마나 많이 잡히면. 옛날에는 이거 소중히 막 담았는데, 그지? 지금 이 통발에 다른 건 잘 안 들어가? 들어가죠. 대농갱이랑 장어. 장어. 장어 들어갔으면 좋겠다. 아, 장어 금어기구나. 네, 지금 금어기. 아. 오, 장어 있어요, 장어. 오, 장어? 장어. 오, 장어, 장어. 장어다. 아, 근데 금어기. 예. 장어. 야. 오우, 좋아. 자, 이건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뱀장어. 드롱어리 같아, 야. 쫙 가라. 자, 일단 첫 번째 그 통발줄. 자, 여기서, 자, 요 정도가 잡혔습니다. 한 4kg 정도 될 것 같아요. 4kg 정도? 네. 자, 일단 요게 제일 안 잡히는 줄이래요. 지금 막 열심히 비빔밥을 깔더라고요. 아, 원래 한 줄에서 진짜 거짓말하고 이렇게 두 개씩 나왔어요. 아, 진짜로? 두 박스씩? 네. 참게 나올 때 이제 보여요. 그래서 안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요? 아, 이게 좀 얕아서 그래요. 아, 얕아서? 아, 이게 시즌이 가면서 깊은 데로 간대요. 이렇게 점점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두 번째는 이거보다 나을 거예요. 진짜로. 이거보단 잘 나올 거, 한 이 정도? 오케이. 야, 그래도 근데 이게 적은 양은 아니잖아. 그쵸, 이거 괜찮은 거 같아. 올해 워낙 풍년이니까 그렇지. 네. 자, 이번에 두 번째 줄. 자, 여기는 정말 첫 번째 줄보다 많이 들어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하는데, 이거. 첫 번째 없을 것 같아. 자, 당황하고 있죠? 오, 있다. 오, 크다, 얘는. 또 암컷. 대농갱이도 한 마리 들어갔네.
자, 대농갱이. 자, 요 지역이 참 이 대농갱이들이 많아. 상기 여기가 좀 낫다. 제 말이 맞죠? 차이를 잘 모르겠는데? 자, 뭐 전화로 통발 건지면 바글바글하다고 했으니까 맞겠죠 뭐. 한 마리 나왔다. 한 마리. 근데 뭔가 이 청년어부는 만선하고 좀 이미지가 안 맞아. 오. 개 중에 많이 들었다. 제 수컷은 좀 사이즈 괜찮네. 오, 역시 수컷, 이 집게에 털뭉치가 확실히 잘 많이 발달했어. 뭐야? 진거미? 요것도 탕 끓여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매운탕에 넣어도 맛있고. 와, 저 가마우진 대박. 와, 쟤네들 여기 안 앉고 그냥 가는 게 다행이다. 쟤네 한번 앉았다가 하면 거기 초토화 되는데. 오, 야, 크다. 야, 청년부 왜 이렇게 커? 야, 크기도 크고 사이즈 똑같은 말이지. 자, 크기도 크고 뭐야? 발색도 굉장히 예뻐요. 한탄강 참중목입니다. 너도 가라. 아, 미안해. 오늘 왜 이러냐? 자, 자, 두 번째 통발이 작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어디 봅시다. 근데 아까보다 확실히 많아요. 아까보다 확실히 한 다섯 마리 정도 늘었어요. 이야. 그죠? 진짜네. 이거 확 줄었네, 이거 진짜. 이거 반이 줄었어요. 이게 시즌이 너무 이제 뒤쪽으로 가서 그런가 보다. 자, 원래는 매일 한 4, 50kg씩 잡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 두 줄 남았죠. 원래 이 뒤로 갈수록 많다고 했으니까. 네. 제발. 이제 세 번째 줄이 거의 제일 잘 나오는 편이에요. 아, 그래? 네. 아, 그렇구나. 자, 대망의 세 번째 통발. 요거는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저한테 한번 해보라고 하거든요. 자, 한번 대망 내보자. 있어요? 없어요? 아니요, 없어요. 있다. 오. 몇 마리예요? 무려 두 마리. 킵인가? 킵이요, 킵. 킵. 네. 오, 두 마리. 없죠? 아니, 없어요, 그냥. 야, 이거 영상 다 주작이었네. 이야. 야, 여기 좀 있다. 다섯 마리 있다, 참게. 올. 네, 어부 같아? 예. 아유, 자, 이제 세 번째 좀이 끝났습니다. 자. 비슷해요? 아까랑 계속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양이 똑같아. 어떻게 이렇게 똑같지? 원래 근데 진짜 이거. 이거에 3배 네, 나와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좀 많아 보이지 않아요, 형? 그래도 사실 이게 제가 뭐 워낙 많이 잡혔다고 하니까 그동안 그래서 그렇지 이게 안 잡힌 게 아니거든요, 결코. 자, 가장 많이 들었을 네 번째 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통발 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과연? 나올게요. 과연 가장 많이 나올 거라던 마지막 줄에는 얼마나 많은 참기가 들어왔을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바로 이만큼. 짜잔. 뭐야? 아, 여기 별로 없네요. 해야 되겠어요. 이거. 혹시 이거 통 왜 꺼내는 거야? 그거 이제 담으려고 있다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적은 게 아니긴 하거든요. 원래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많이 잡은 건데 그동안 청년어부님께서 얼마나 잡았냐면 자, 여기 사진 보시죠. 자, 평소에 이렇게 잡혔대요. 이렇게. 와, 진짜 이거 새카맣습니다. 빈틈이 안 보일 정도인데 그렇게 나오다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약간 아쉬운 감이 있지만 자, 그래도 뭐 준수한 겁니다. 헤엄치는 거 봐. 이 개들이 생각보다 헤엄을 잘 쳐요. 이야, 싱싱한 거 봐. 자, 이렇게 오늘 조업을 모두 마무리했고요. 이제 또 청년어부님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가서 또 맛을 볼 건데 이 참게가 들어간 오죽이 그렇게 맛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 한번 맛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렇게 한탄강 청년어부님이 운영하는 식당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름이 그냥 한탄강 청년어부예요. 굉장히 직설적이죠. 자, 여기 지금 또 장사가 잘 돼가지고 보시면 자, 이렇게 확장 이전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어탕구스가 나왔고 여기에 또 참게 토핑을 올리면 그렇게 맛있대요. 그래서 지금 어부님께서 참게 토핑을 준비 중입니다. 설마 산채로 올리는 건가? 아니, 이거 산채로 들어가는 거야? 네. 자채 모자이크. 자, 지금 참게를 열었는데 아니 노란색 이게 꽉 찼어요. 와, 또 국물 끝내주거든요 이게. 지금 먹어도 참게만 날 거예요.
자, 요 참게 국물이 우러난 어탕국수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미소가 절로 나네요. 국물 미소. 와, 맛있어요? 이거지. 더 뜨거워요. 뜨거운 게 문제야. 배 떴어요. 한 번에 막 확 먹고 싶은데 너무 뜨거워. 근데 이게 지금 국물에 잡고기가 엄청 들어간 거잖아. 근데 어떻게 비린 맛이 안 나? 어탕은 이제 비린 맛이 나면은 아예 안 드시니까 좀 많이 없앴어요. 고기는 많이 넣는데 비린 맛은 많이 없앴죠. 이게 진짜 제가 이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전에 오픈하고서 영상은 안 찍었지만 왔었잖아요, 형님. 여기서 먹고 갔는데 너무 맛있어서 진짜 밀키트로 또 시켜먹었어요, 집에서. 근데 또 오는 게 더 맛있긴 하죠? 와서 오는 게 더 맛있어요, 형님. 네. 이게 고소하면서도 칼칼해. 이거 되게 자주 먹지 않아? 저 자주 먹어요. 근데 왜 이렇게 잘 먹어? 맛있어요. 이게 마지막에 또 밥 볶아 먹었던 것 같은데? 뭐지? 죽인가? 어죽을 꼭 드셔야죠. 요즘 이게 또 먹고 싶어도 네. 하는 데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요. 이게 왜냐면 이거를 맛을 아는 분들은 찾는데 이제 요즘 분들은 이걸 잘 먹어볼 기회가 없으니까. 근데 드시면 계속 찾아오세요. 맞아. 약간 그 추억탕 같은 느낌도 있다. 네. 리액션을 좀 크게 하고 싶은데 지금 식사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자, 저희는 요거 면 마저 먹고 이 면 먹고 나서 또 그 죽 끓여 먹는 게 진짜 일품이에요. 그것도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게. 참게 진짜 오랜만에 먹는데? 아, 뜨거. 장 진짜 좋다. 알도. 이게 장이 노란색이었잖아. 네. 우와, 진짜 고소하다, 장. 야, 내가 봤을 때 참게 크기가 한 꽃게만 했잖아? 꽃게는 끝났어. 지금이 진짜 맛있을 때거든. 아,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그동안 먹어봤던 참게 그 장의 맛이 아니야. 내가 한 마리 넣어가지고 싸우겠다. 그죠. 두 마리 넣어야겠다. 두 마리 넣어야죠. 야, 이거는 이름이 뭐야? 어죽이야? 어죽. 맛있겠다. 이게 진짜 더 맛있어. 자, 이제 또 어죽을 먹어봅시다. 고소한 냄새가 벌써 난다. 그죠. 와. 어떻게 이렇게 고소하지? 아니, 베이스는 같은데 전혀 다른 맛이 나버려. 이걸로 딱 마지막 마무리에 꼭 해줘야 돼요. 어차피 이거는 그냥 해드리는 서비스니까. 아, 이거 서비스야? 네. 아, 따로 추가금이 없어? 네. 어, 진짜로? 밥을 여러 개 시키면 추가금이 있어. 하나는 그냥 드려요. 없어지는 속도가 달라, 아까랑. 예전 영상에 이 육수 만드는 걸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요만한 고기 한두 마리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진짜 때려 넣어요. 정말 순수 걸러진 그 살 육수를 넣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깊은 맛이 나는 거야. 그 만드는 과정이랑 들어가는 물고기 양을 보면 이게 얼마나 혜자스러운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진짜. 어, 잘 먹었다. 자, 오늘 이렇게 임진강에서 참게잡이도 해보고 여기 청년러브님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맛있는 어탕국수랑 어죽도 먹었습니다. 아마 영상이 올라갈 쯤에는 이전된 장소에서 영업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 정보 남겨둘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